다른 후보들과 싸우면서 조직을 이기려면 단 한 가지 방법, 기인 찾기밖에 없습니다. 대한민국 모든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전주울에 계신 분들한테 전화를 하든 만나든 해서 여러 번 전주울에 아내 후보가 이렇게 윤석열과 김건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맞다, 예, 지지해달라는 부탁하시고, 뭐 공갈 협박 아니면 읍소 호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, 예, 전주울에 계시는 지인들 또 친척들 동창들 어머니 동생 아저씨 할아버지 전부 전화해서 지인 찾기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. 김건희를 땅방으로 이번 전주울 선거가 지금 이제 오늘 4일째 선거운동에 접어들. 저희 서울의 소리가 전주울 보궐선거 출마를 기획하게 된 건 이렇습니다. 저희 서울의 소리가 윤석열 당선되고 백수십 차례 집회를 했죠. 아크로비스타 가서 두 달 동안 그 뜨거운 여름에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정말 그 힘든 집회를 하고 전국 순회 집회하고 또 윤석열 일본 총독놈 집무실 사무실 앞에 가서도 집회를 했는데, 네, 별로 크게 뭐 달라지는 게 없죠. 다만 이제 촛불 집회 사람들이 지금 좀 모이고 있는데 아직은 굉장히 몇만 명 이렇게 뭐 최고 많이 나와서 몇십만 명 나오는 건 아직은 미진하고 해서 저희가 여기 전주울에 출마를 기획하게 된 건 우리 윤석열 타도 전국 순회 집회 연장선에 시작을 했습니다. 처음에 그렇게 해서 그 스피커를 좀 강화시켜서 윤석열과 김건희 실체를 알리는 이걸 극대화하기 위해서 출마를 시작했는데 와서 보니까 반응이 좋아요. 그래서 그러면 기왕 시작한 거 당선권으로 가보자. 당선이 딱 된다면 어떻습니까? 예, 독수리 삼총사가 정태태 회장이 보좌관, 나는 뒤에서 막 동료하는 사람, 똑바로 해 하고 안 오면 똑바로 이러면서 가서 날마다 국회 가서 김건희 실체를 기자회견하고, 그러면 국회의원이 하는 말은 무게가 있고 언론들이 실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윤석열의 실체를 많이 알려서 윤석열을 끌어내리는데 힘이 되겠죠. 또 할 수 있다면 안혜욱 의원이 당선되면 탄핵안도 발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법안을 발의해서 우리는 오직 윤석열과 김건희를 끌어내리는 데만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. 전주에서 유세하면서 어떤 분 그래요. 전주를 뭐 아냐, 전주의 공약이 뭐 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 있는데, 그렇죠. 이제 6개월짜리 이 지금 보궐선거는 1년 남았지만 6개월짜리 올 연말 되면은 그 내년 총선 때문에 국회는 문을 닫게 돼요. 거의. 그럼 6개월짜리 의원이 무슨 공약을 합니까? 공약한다고 지켜지겠어요? 그건 사기 공약이죠. 그래서 우리는 다만 윤석열 끌어내리고 김건희를 구속시키는 이런 데 주력을 하겠다 주민들한테 말씀드리고, 다만 이 전주 주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핍박을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서울의 소리가 개입해서 응징 취재도 하고 보도도 해주겠다. 확실합니다. 꼭 지킬 수 있는 공약이죠. 그 외에 이제 안혜욱 의장이 무주에다가 태권도 공원을 유치하는데 1등 공신이잖아요. 그래서 태권도 발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하셨고 그렇습니다. 전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번 안혜욱 회장의 그 출마는 절대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고 결국 지금 안티이명박의 강령처럼 희생을 전제로 봉사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겁니다. 안혜욱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다 한들 가만히 있지 못할 겁니다. 왜? 저 때문에라도 날마다 김건희 폭로하는 거 하루 한 건씩 안 하면 제가 가만히 안 있겠죠. 하세요 하고 가서 말씀을 드리겠고,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분들은 서울의 소리가 뭐 서울의 소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면 또 안혜욱 회장 개인을 위해서 이게 아닙니다. 우리는 큰 틀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번 국회의원 출마해서 김건희 윤석열의 그 두 사람을 빨리 끝장을 내서 파멸시키는데 목표가 있다 말씀드리고,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보궐선거가 전주울이 아니고 대구, 부산, 충청 다른 지역에 있어서는 우린 여기 안 옵니다. 단 전주울 한 군데만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지, 만일 대구시에
보궐선거가 있었다면 요만은 플랜카드를 대구에 붙이고 윤석열을 끌어내리자고 음악을 틀고 다니면 얼마나 대구 사람들이 큰 홍보효과가 있겠습니까? 근데 아쉽게도 홍보효과는 적지만 여기서는 당선을 목표로 갈 수도 있다. 그래서 실과 그 실익이 다 있습니다.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, 또 SNS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우리 촛불 시민 여러분들, 이번 안혜우 후보는 촛불 시민을 대표한 국회의원 출마라고도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왜? 서울에서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집회를 해왔고 또 촛불 시민들과 함께 모여서 집회도 하고 그분들과 서로 잘 통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SNS를 통한 안혜우 후보, 조직을 통한 다른 후보들과 싸움에서 조직을 이기려면 단 한 가지 방법, 지인 찾기밖에 없습니다. SNS를 통한 지인 찾기 아주 무섭죠. 대한민국 모든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전주에 계신 분들한테 전화를 하든 해서 만나든 해서 여러 번,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카톡으로 하든 해서 전주에 안혜우 후보가 이렇게 윤석열과 김건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왔다, 지지해달라는 부탁하시고, 농담으로 말씀드리면 술도 한잔 사시든지 그건 개인 간의 일이라 선거법에 관련 없습니다. 이렇게 해서 뭐 공갈 협박 아니면 읍소 호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전주에 계시는 지인들, 또 친척들, 동창들, 어머니, 동생, 아저씨, 할아버지 전부 전화해서 지인 찾기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. 이제 선거운동이 초반을 지나서 중반전에 들어가는데 저는 오늘 12시간 전주 시내를 돌면서 이 차량에 타고 제가 전주 시민들과 소통을 시도해 볼 예정입니다. 지금 나가면은 저녁 한 9시, 8시까지 안혜우 후보랑 같이 전주 을 지역구를 골목골목 돌 예정입니다.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지인 찾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